The March 1st movement was one of the earliest public displays of Korean resistance during the rule of Korea by Japan. This year marks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o commemorate this, we sit down with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ong-gol, the grandson of Lee Hwae-young,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Independence activist Lee Hwae-young dedicated his lif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He used his entire fortune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Lee Jong-gol has been appointed chairman of the Memorial Project Committee. In addition, he was named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s Special Committee for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n Heart to Heart Special Edition to celebrate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We sit down with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ong-gol to learn more about independence activist Lee Hwae-young and his endeavors. <웃음> 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직계손으로 이렇게 매번 3.1절을 맞는 소회가 남다르시죠. 특히 올해는 지금 3.1절 100주년입니다. 어떠신가요? 예, 제가 이제 28 독립선언 그리고 또 3.1운동 임시정부 100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네. 올해 100년을 맞는 해는 정말 특히 저희 가슴을 점여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우선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가신 그 서간도 추가가와 합리화에서 옮겨 다니면서 만들었던 결국 무관학교, 네. 신흥무관학교의 그 방략은 아마도 3.1운동 그때 시작할 때부터 한 15년 뒤를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20년에 나온 네. 이제 무오 독립선언, 대한 독립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9분의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항의 운동을 해왔던 독립 지도자들이 다 서명하신 그 독립선언에서 신흥무관학교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네. 차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외쳤던 그 명문장의 대한독립선언은 네. 무장투쟁이었고 주체적 투쟁만이 나라를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쓰셨죠. 그것을 이제 독립 대표로 집필을 하신 분이 이제 조소왕 선생이긴 한데요. 그 글의 길이나 내용이나 표현의 그 경결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한 몇 년 동안 해외 각지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고 네. 또 서로 의견 받고 해서 그 뜻을 모아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우당 선생과 그 같은 동지들께서 만드신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여섯 형제와 또 일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당시 굉장한 명문가 집안이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당 선생의 우선 아버지는 이유승 대감은 뭐 이조 판서를 하시다가 이제 좌참찬 네. 그러니까 좌의정까지 하신 분이고 당숙은 영의정을 하셨고 또 그보다 조금 위에 증조 할아버지는 이종승 대감의 경우는 그 청나라 대신 청나라 사신을 아주 혼을 내는 유명한 영의정이셨고요. 네네. 또 이제 동생 이시영 선생은 23살 약관의 나이에 평양 관찰사를 하고 네. 이양복 선생의 10대가 이제 우당이영 선생인데요. 네네. 그 10대 동안에 12명의 정승이 나왔다고 보니까요. 저 출세를 좀 많이 한 이제 소론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소론인데도 12명이나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삼정승 할 수 있었는지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 땅을 받고 네. 이제 그 땅 자체가 이제 농업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기반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한 집안에서 여러 회를 거쳐 벼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경제력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어마어마한 재산의 어느 정도를 이제 처분을 하고 망명길에 오르셨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 이제 산소를 주변으로 하는 특별한 곳 몇 군데를 빼놓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처분하셨는데요. 12명이나 그 삼정승을 배출한 집안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현 선생의 그 야록을 매천 야록을 보면은 조선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안에 손에 드는 이제 땅 부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땅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이제 땅이죠. 네네. 그 찾아낸 네네. 땅이 한 300만 평 정도 300만. 예, 된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데는 북촌 명동 근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7, 8천 평 정도 되는 네. 땅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처분했고 그 명동 땅은 그거는 이제 그 보안상 처분하지 못하고 네. 몰래 이제 망명하신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제 몰수 당한 이제 그런 땅들이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나면 대부분이 망명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우당 이회영 여섯 형제도 조선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떠났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러 그 교류하는 범위와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우선 상동교회에서 학감을 하시면서 네. 상동학원을 만들어줘서 뭐 토론과 서로 뜻을 나눈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까지 탄생이 됐는데 우당 선생이 거기서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아주 권사로서 어찌 보면 낮에는 교인이고 네. 성도고 밤에는 이제 조직원으로서 아. 벌써 그곳에서 그런 뜻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교류하셨던 분 중에 양명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주, 서간도, 북간도 쪽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네. 이상설 선생하고는 특히 가까웠는데요. 이상설 선생의 이제 해이금일사 사건에도 이영 선생이 관여를 했죠. 국내, 국외의 교육기관, 또 독립운동의 중심, 군정부 네네. 이런 것들도 구성하시면서 아마도 1910년 망명길에 직접 오르기 전에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땅을 팔기 전부터 만주로 가서 그런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논의들을 했고 이미 이제 망명하시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을 때는 본인이 그런 표현과 그런 논의를 벌써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필연적인 상태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 육형제들에게 아주 유명한 육형제와 논의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네. 그 육형제들과 논의해서 그 딴 분들에 비해서는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제 몰래 팔았던 것. 예. 그런 그 용이 주도한 시간이 그건 15년 정도 걸렸다. 이런 그런 뜻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만주로 가셨다고 지금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흥 강습소에 대한 얘기도 살짝 네. 해볼까 하는데 독립군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경학사는 이주동포들이 이제 사는 곳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신흥 강습소는 훗날 명칭을 신흥 무관학교로 바꿔서 많은 분들이 신흥 무관학교를 지금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 학교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주 지역에는 벌써부터 1905년 전부터 네. 이제 을사와 늑약이 체결되고 많은 분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관계를 해줬던 학문적 성향이 비슷했던 양명학자 네. 정원화 선생님은 그 정재두 선생, 우리 저 강화학파 정재두 선생의 6대손 좀 되는 분인데 이미 그분은 횡도천에 1900년 초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된 만주의 지역에 이제 어떤 조직이 필요했죠. 우당 선생이 땅을 이곳에 팔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거처로 하고 거기에 여러 이제 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학교였는데 학교는 처음에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좀 간이한 학교 체제로 바뀌다가 그곳에 이제 모든 것들이 되게 이제 독립운동, 독립전쟁, 전쟁을 준비하는 기구가 됐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면서 그곳보다 훨씬 더 보안이 유지되고 또 그 훈련도 철저히 할 수 있는 이제 합리화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네. 거기에서는 뭐 산 중턱에 여러 몇십만 평의 산 근처에 아주 그 외부로부터 관찰도 되지 않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학교도 옮기고 연병장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고 또 그곳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족하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 백서 농장이라고 해서 농장도 했고 진행되는 이런 자조적인 무관학교 정부랄까요? 뭐 이런 것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4년, 5년 이후에 광복군을 만들게 됐는데 그 광복군의 지대장, 1지대, 3지대, 5지대 지대장이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거나 또는 교관을 했던 분들이 지대장을 한 것을 보면 45년에 그 광복군까지도 이 신흥무관학교의 출신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을 때 이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그 당시엔 40만 원 정도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64년도에 600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환산 방법에 의하면 지금 한 6, 7조 원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다 나라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로부터 받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네. 그분들에게는 그 받은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나라 독립에 바쳤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옳은 생각이었다. 옳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건데 사실 절대 쉬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그 힘의 바탕,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세요? 옳게 판단은 애국심이었다고 애국심이요. 생각합니다. 나라로부터 받아서 잘 살았고 나라의 덕에 의해서 이렇게 누려왔다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나라를 위해서 그 받은 모든 것들을 던지고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데 매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심을 보이는 하나의 행동 방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여섯 형제분들은 스스로 그런 준비를 했고 또 많은 분들과 서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미리 다 말씀을 했고 그것이 이제 남은 하나의 행동으로까지 실현됐다는 것 그것이 후대가 보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 가슴이 저미고 배우고 싶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는 분들이 집안의 어른들이시라 또 마음이 놓이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당 이회영 and his six brothers devoted themselves to their motherland. It is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As everyone in his family were independence activists. That fact is a moral for Lee Hwae-young's descendants and everyone living in this era. Udang Lee Hwae-young's descendants are very active. Let us learn about the achievements of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ong-gol and also take an in-depth look into the Lee Hwae-young family.
이제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네. 하는데요. 대학 시절에 노동자 야학 운동에서부터 인권 변호사 등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그때 당시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부짖는 그것에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법고시 후에 제가 갈 길은 인권 변호사를 함으로써 사회 변혁 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법연수원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민변에 가입하게 됐고 또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뭐 산호맹 박노해 사건이라든지 유서대필 사건이라든지 또는 민족 해방과 활동 조직이라고 해서 사실은 거의 사실과 관계 없는 것에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처벌받는 이제 그런 형상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주도로 변호 활동도 하게 되고 마지막 거의 부분에는 여성 문제에 관해서 네.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폭력의 전형적인 것인데요. 네네. 재판 3천만 원의 그 손해배상을 받아내면서 그것이 하나의 여성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성 문제, 또 청소년 문제, 노동 문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예전에 학생 운동할 때 그 그런 정신들을 좀 이어갔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참 좋은 제 운을 참 좋게 태어났다라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시 정말 많은 사건들을 맡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뿌듯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변호사 활동이 일상화 좀 되면서 변호사라는 게 고민 대행업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기회가 됐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그때 젊은 피수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변호사도 일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권 변호사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또 아주 운이 좋아서 안양 지역에 한 달 만에 이제 당선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로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같은 생활의 연장이다. 겸손한 우리 국민들 하나님 같이 섬기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바로 내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 변혁 운동으로서 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시작할 때 아버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좀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에게 그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 빛과 같은 분이고 또 어떤 때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빛, 그 남에게 빛을 줬다는 빛, 그 빛인데요. 할아버지의 누가 될 때는 반드시 정치라는 것도 포기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항상 다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3대이시잖아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못합니다. 네. 아주 열심히 살고 촘촘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자기 생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건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까지 있기까지는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단순한 한일 합방과 미국의 승리에 의해서 나라가 되찾아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싸우고 투쟁해서 만들어진 조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애국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찾은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도 꼭 적용이 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국난을 당했을 때 네.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인 투쟁에 의해서 그 국난을 극복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다라는 것. 그리고 또 후대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한 자존감, 그거에 대한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좀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만큼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는 것이 글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묻혀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당 선생님 육형제분은 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조명이 됐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사진 하나 없었는데 어떻게 짐에서 나온 사진 하나 나온 게 네. 유일한 기록이고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상설 선생님도 본인이 그 많은 저서와 모든 의관들을 다 태워버리고 몸까지도 그냥 강물에 뛰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제 36년 동안 그야말로 일제의 만행에서 죽은 사람들만 관동대지진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 인구의 10%에 가까운 일이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항일투사들입니다. 네. 일본에 항거하다가 직접적인 표적적인 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사라지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약 그 1만 5천 명 정도의 그 수훈자들은 네. 극히 일부에 기록이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네. 것 때문에 과거 독립운동의 투쟁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후대들은 그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있어서 바로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존재감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조건이 됐고 이만큼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뒤지지 않은 국가가 된 바로 근거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 네. 그것이 정말 저에겐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과 또 외국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3.1절의 의미 그리고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정신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나라 그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역사의 DNA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생활 하나하나가 애국이고 생활하는 그 중심 자체가 스스로 나라의 파이오니어로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항일투쟁했고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변화된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민으로 동포로서 살아가는 그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독립운동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바로 그 선배들에 대한 네. 우리가 잊지 않음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정신을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서 더 올곧은 한국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